오늘 콘서트 당일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일단 오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할 거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머리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 수 있죠? 그럼 이제 미용실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연주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따가 저녁에 있거든요? 이게 제가 머리가 좀 아예 없으면은 이제 내색에 막 머리를 떨어지는데 넘기기에는 약간 좀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. 탱글탱글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바람자에 한 거 같아요. 즐겼어. 더. 여보세요? 아주 만족하는 헤어스타일입니다. 괜찮나요? 머리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 남편에게 갑니다. 남편 왜 이렇게 초라해? 초라하대. 이렇게 초췌해. 어때 머리? 자연스럽게 괜찮지? 그 오빠 항상 자르는 그 아저씨한테 했거든. 근데 되게 내가 묶게 하고 다 완전 자유를 줘가지고 진짜 편했어. 가성비가 짱이야. 간주! 짐이 아주 한가득입니다. 나 혼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? 가볼까요? 저 유착해 있어? 어, 있어요. 출발! 옷 안 나왔다. 출발! 네, 연주회장으로 가는 길인데요. 리허설을 하러. 좀 설레이고 떨리면서 긴장이 되면서 근데 이 긴장이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찍으면서 오는 거야? 어. 아니요. 되게 대기실 되게 회색회색한데? 완전 이러고 있어도 그래. 그런가? 어. 그게 그런 곡이잖아. 홍보가 그거야? 홍보곡이야? 홍보곡이야. 짜나. 반가워가지고. 드세요. 아, 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.
이렇게 막 나보다 긴장하셨네. 돌아와요. 완전 음악적이라고 생각하더라. 브이로그의 배경은 음악 감독님이시죠. 아 그러니까 목주 전에 그걸 올릴 줄이야. 나는 그렇게 후회하려고 했다? 근데 진아 오빠가 아니 이게 약간 그런 티저 느낌인데 전에 올려야 뭔가 말이 되는 것 같다는 거지. 아 맞다. 악기 소리가 되게 좀 쨍하지 않아? 네. 쨍한데 듣는 거랑 무대에서 할 때랑 느낌이 너무 달랐어. 들을 땐 그렇게 안 들렸어. 뒤에서는? 그래도 잘 그냥 잘 생으로 들려왔어. 잘 그런 건가? 그런 거 같아요. 사실 연주할 때 너무 쨍이면 힘들어. 전 너무 힘들어. 당연하지. 그런데 아마 사람이 차면 아까보다 더 잘 들릴 거야. 우리가 지금 빈 데서 했으니까 그러면 안 들려. 따다다다다다다 하네요. 이게 머리통만 보이잖아. 얘가 이러거든. 얘가 이러면 내가 치면 되거든. 내가 말했잖아. 오늘 끝나고 장이가 더 피곤할 거야. 막 엄청 피곤할 거? 연주 한 것처럼. 긴장하면 긴장 풀리면 올려야 되잖아. 좀 이따가 시간 남았잖아.